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그랜저 GN7 3.5 모델, 당연히 캘리그래피 모델. 2022년 막바지 아시죠? 12월 31일인가 그때 제가 그랜저 2.5 시승했었을 거예요. 천안에 썬팅 하시는 분 대표님께서 그때 지원을 해주셨었죠. 하지만 지금 모델은 3.5, 그때는 2.5였는데 제가 한번 다시 시승해보고 싶은 이유가, 이거는 물론 길진 않겠지만 6기통이랑 4기통 차이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이나 실내 설명은 전에도 다 드렸었으니까 이거는 2.5 위에 추천 걸어둘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3.5는 6기통이잖아요. 6기통이니까 엔진 정숙성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보면 2.5랑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성향 차이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2.5랑 3.5에 대해서 엔진 정숙성 차이는 많이 없게 느껴지긴 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너무 예민한 편도 아니거든요. 2.5든 3.5든 그냥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배기량 차이, 2.5나 3.5 이 세금 차이가 나긴 할 텐데, 무엇보다 연비는 당연히 빠질 수가 없죠. 2.5에 비해서 3.5가 연비가 좀 좋진 않다는 것은 맞는 말이니까요. 연료 소비도 빨리 될 것이고. 2.5 시승했었을 때 차주님께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안 넣으셨는데,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니 더 보기 편안하네요. 저는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너무 섭섭하거든요.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깔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랜저인데 차량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앞에 이게 뭔가 좀 가려진다는 그 느낌 때문에. 천안에 계신 대표님께서 이 영상 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때문에 태클 걸어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2.5에 비해서 3.5다 보니까 이건 확실히 느껴지는 게, 처음 출발할 때 스타트 그 속도가 너무 부드럽고 좀 빠르게 나간다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물론 2.5, 3.5 이것도 둘 다 자연읍기예요. 터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터보면 터보렉이 있는데 얘는 터보렉이 없으니까 더 부드럽게 느껴지죠. 거기에 이게 고배기량이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야 그때도 당연히 보셨겠지만, 뭐 여기 들어온 이상 이건 써주는 시연은 보여줘야죠. 확실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이거 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었을 때는 계기판으로 모든 걸 다 봤었어야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계기판이 이것만 꼭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변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좀 이것만 나와 있으니까, 차선 이런 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다시 설정했는데, 전 이것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당연히 HD2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차선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이 기능까지 있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무엇보다 이거 후측방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할 때 이렇게 자동 변경하는 것도 안전하게 할 수 있죠. 사각지대가 없어요. 근데 후측방 모니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까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 출발할 때 제 차는 당연히 10년 된 차량이니까, 그리고 다른 제조사 차량인데 후측방 모니터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미러로만 봐서 그게 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각지대 때문에 차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차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후측방 모니터만 있다면요, 화질도 엄청 좋겠다, 사각지대까지 전부 다 잡아줘. 그래서 굳이 숄더 체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거든요.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랜저에. 뭐 싫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메뉴 설정해서 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젊잖아요. 그랜저가 더군다나 중후해요. 이거 제가 2.5 처음 시승할 때 설명드렸었지만, 이번 그랜저의 콘셉트는 젊은 이미지보다 다시 중후한 콘셉트로 갔기 때문에, 옛날 그 갓그랜저의 그 향수, 이런 실내 분위기 자체도,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완전히 화이트네요. 그때 당시엔 회색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화이트니까 이건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 회색 계통이면 좀 남성분들이 좀 약간 점잖은, 좀 신사다운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거 완전 좀 숙녀의 그런 느낌도 강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핸들의 색상이라든지 등등. 자유로를 달리면서 물론 속도를 높일 수는 없었지만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랜저가 스포츠 세단은 또 아니잖아요. 막 밝고 그런 스타일인 차량은 아닌데요. 확실히 진짜 6기통은 아무리 4기통의 기술력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진 그래도 기통수 차이는 못 피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속감 차이는 있겠죠. 부드럽게 출발하느냐 무겁게 출발하느냐, 이걸 드려보네. 에코로 하면은 이게 그린으로 바뀌고, 이거 테마 사실
안 나왔었거든요. 이거 차주분 설정 때문에 제가 몰랐었는데 스포츠라면 이렇게 빨간색 이런 걸로 바뀌고 앰비언트 라이트 역시 다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액티브 사운드가 있어요. 강하게 설정하면은 스포츠카 마냥 그런 소리가 나는데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 근데 이 차 가지고 액티브 사운드 설정할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뭔 개소리야! 일단 차체 컨셉 자체가 중후한데 굳이 액티브 사운드가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젊은 사람들이 탔을 땐 이거 설정할 수가 있겠죠. 요즘 그랜저 젊은 사람들도 많이 타긴 하지만요. 이게 3.5라서 그런 건지 원래 코모드 하면은 무겁게 나가긴 했죠. 스로틀 조절이 그만큼 좀 더뎌지게 하니까. 그런데 이게 고배기량이라서 에코모드에서도 정말 무난하게 나가는 스타일 보여줄 수 있고요. 설명 드릴 건 그렇게 제가 많진 않은 것 같네요. 뭐 시승 코스도 짧고 저는 이미 2.5를 시승했었으니까 그냥 이게 승차감 차이가 어떻냐에 따라 느낄 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야 그냥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넣을 것 같아요. 그랜저 사게 되면 만약에. 물론 4기통도 전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쩔 때는 6기통도 이거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시승을 해보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 팬맷이었습니다.